자, 반갑습니다. 오늘은 복근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. 여러분들 그 복근 운동 하시면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게 윗몸 일으키기, 그리고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, 보통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떠올리실 건데 흔히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. 이 복근 운동을 해야 복근이 선명해진다,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 이 근육의 모양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 얼굴 생김새처럼 태어나면서 이 모양을 타고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예를 들면 복근이 진짜 임금 왕자처럼 딱 바르게 생긴 모양을 가지신 분이 계시고 이게 좀 모양이 삐뚤삐뚤하게 모양을 타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 삐뚤삐뚤한 거를 뭐 바르게 교정을 한다 해가지고 모양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모양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라서 후천적인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갈 수는 없습니다.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이야기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근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왕자가 생긴다, 뱃살이 많이 빠진다,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복근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뱃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면 복근 운동을 왜 해야 할까요? 자,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배가 많이 나오신 분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리자면 자, 이렇게 배가 예를 들어서 배가 뿔룩하게 이렇게 나오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는 갈비뼈가 있습니다. 갈비뼈, 그죠? 자, 용어 같은 거는 뭐 설명하기 편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. 갈비뼈가 있고 여기는 뼈가 없습니다. 여기는 이제 이 복근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을 잡아서 자, 이렇게 갈비뼈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 장기를 뼈가 잡아주고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뼈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장기가 바깥으로 밀고 나와서 배가 볼록해지는 거죠. 실제로 이 피부를 잡았을 때 이 피부는 얇지만 배가 볼록하신 분은 이 복근에 어떤 탄성, 이 근육의 탄성이 약하다 보면 배가 볼록하게 나오게 됩니다. 하지만 이 복근 운동을 해서 이 복부의 근육을 강화시키게 되면 안으로 밀착시켜서 배가 덜 나오게 되는 거죠.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? 복부 근육의 장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장기가 밀고 나오는 걸 다시 안으로 그 탄력으로 잡아주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. 자, 그럼 뱃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자, 그러면 이제 복근 운동에 대해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처음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이 윗몸 일으키기를 완전 반복을 하게 되면 허리를 다친다든지 여러가지 부상의 위험도 있고 운동을 좀 지속하기가 힘듭니다.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을 운동을 편하게 하자,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 두 가지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잘 보셨나요? 제가 연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배사를 빼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? 간단합니다.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유산소 운동을 해줘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빠르게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 뭐 그런 것들. 유산소 운동은 뭐 별다른 게 없어요. 일정한 심박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동작을 20분 내지는 뭐 30분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면 충분합니다. 그렇게 해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충분하게 해준 다음에 식사 조절. 식사 조절은 다음 편에 다른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, 기본적인 상식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. 먹는 양보다 내가 움직이고 소비하는 양이 더 많다면 체중은 빠지고 뱃살은 줄어들게 됩니다. 반대인가요? 체중은 줄어들고 뱃살은 빠지게 됩니다. 자, 요 정도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진실 여러분들 아시고 스마트하고 똑똑하게 운동을 하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